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김포, 서울, 메가시티라고 하는 뭐, 그래서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명칭은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면 위원장과 위원들 지도부가 협의해서 최종 명칭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오선 의원을 했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을 할 거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지금 그 김포권이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 당에서 적극 검토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국토위 그다음에 기타 여러 상임위를 거쳤던 분으로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이따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인재영입위원장도 의결을 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전직 사무총장으로 아시는 것처럼 뭐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 역시 앞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위원장이 또가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회가 당내 대사면에 관한 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제안 내용은 우리 보고했던 오신환 전 의원님한테 여쭙고 그 취지를 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전 제안한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면이란 표현도 오신환 의원이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오늘 오신환 대변인 통해서 확인하세요. 제가 이따가 마이크 꺼지면 참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